vamos. Coco. Sorry. Coco. Coco. Sorry. Bienvenidos. Parto dos. Yeah. ZANITV의 린다 코코 소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코 소리가 이번에 미아모르로 활동하는 만큼 남미 팬들에게 무언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남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살사? 살사? 탱고? 탱고. 그렇죠? 브라질에 항상 하는 그 카니발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카니발 엄청난 대행사 아니에요. 저 카니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카니발 하면은 저희가 사실 먹을 거 많죠. 미아모르 약간 춤이 약간 살사 느낌, 탱고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하다가 일단 몸매 자체에서 저희가 이미 아무리 쉐이킹 해도 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축구. 축구 유명하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와인. 와인. 또 커피. 커피. 맞아요. 커피로 갔으면 네. 역시 네. 먹을 거죠. 언니는 왜 그게 처음에 안 나왔을까? 신기하네. 언니는 항상 먹을 것만 정말 욕심이 많거든요. 사실 참고 있었습니다. 콘으로 만든 음식이 많다고 그쵸, 대표님한테 맞죠. 들었어요. 나 말했어. 그래서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먹으면 돼지가 되지만. 그럼 제가 유명한 거. 왜 이걸 못 생각해요, 언니? 제가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토스했는데. 아! 타코! 그렇죠! 아, 타코! 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던져줬는데. 아, 제가 한국에 와서 코코를 따라서 타코를 먹으러 처음으로 갔죠. 근데 그 타코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맛있어. 비어와 함께 먹는 타코. 괜찮은데요? 맛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타코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재료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일단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냉정해요. 잠깐만. 갑자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양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주셨잖아요. 엠페살. 자,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네. 멕시코에는 바닷속에 수중 박물관이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예! 가고 싶다. 맞추시니까 두 분 첫 번째 재료 제대로 된 걸로 드릴게요. 제대로 된 거. 예. 재료. 이거 완전 원수. 좋아요. 내 거랑 언니 거랑. 데킬라는 레몬과 라임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다. OX. 자, 하나, 둘, 셋. 아니 레몬과 라임을 먹는 거 아닌가요? 먹은 후에? 용설란이라는 선인장으로 만든 술. 맞아요. OX, 맞아요. 하나. 자. 정답! 네. 먹을 거 주세요! 오! 치즈! 자, 포크로 많이 많이 넣어도 돼요. 마초라나 치즈인가요? 아메리칸 치즈인가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세계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다. 하나, 둘, 셋! 이집트보다 피라미드가 더 많은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오! 아이, 비엔토! 뭐였어요? 틀렸으니까 우리 자, 원래 우리 재료도 한번 보여주고 뺏어갈게요. 자. 안 돼! 토마토! 토마토! 안... Por favor! Gracias! 이거 좋아요! Gracias! 정말 괜찮아요. 엉덩이 젤리! 피치 젤리! 엉덩이를... 이거 닦으셨어요? 네, 닦았어요. 자, 네 번째 문제. 멕시코에 있는 죽은 자들의 날은 옛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조상들이 후대의 가족들을 찾아오는 날이에요. 언니 코코 안 봤죠? 솔직히 말해요. 영화 안 봤죠? 코코가 너무 코코 자주 봐서 안 봤죠? 저 세 번 봤어요. 또 보기 싫어요. 언니 안 봤죠? 내가 말했죠? 보라고 했죠? 보라고 했죠? 했어 안 했어? 자, 우리 문제 맞추는 코코랑 소리랑 각자 저, 다른 재료를 받을게요. 졌는데도 이렇게 혼나야 되는 건가요?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안 돼, 됐고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잠깐만. 자, 고추장입니다. 아, 저기요. 아, 근데 젤리가 들어가 있어, 이거. 브리키가. 고추장. 아, 매니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잊지 마세요. 이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고추장 좀 넣었습니다. 멕시코의 고추 종류는 70여 종이다. 이거 저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X 200여 종이 넘습니다. 아, 그거 뭐예요? 자, 다음 질문 주세요. 기회 빨리 안 드립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새우. 어, 새우. 네, 새우 좋아해요. 네, 틀렸으니까 빨리 재료 뺏어주세요. 아니, 뭘 빠져버렸네. 자, 재료 넣어주세요. BGM 깔아주셔야 돼요, 이거. 새우로 만들어진 과자. 진짜 근데 새우가 들어갔대요, 언니. 괜찮아요. 오, 되게 많이 올리는데? 아삭아삭거리고 맛있을 것 같아.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아직 재료에 지금 메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메인이 들어갈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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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 과일 좋아하시나요? 네! 네! 멕시코, 남미, 멕시코의 네. 산카밀리토 시장은 과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 숙취해 주는 시장이에요. 잠깐만요, 무슨 뭐랑 관련이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해장하러 가는 걸로. 와, 언니랑 잘 어울리네요. 얼굴이 저랑 잘 어울려요. 와, 와, 난 왜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난 행복할 수가 없어. 와, 저 찬스 하지만 찬스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네, 제 찬스는 없습니다. 제 찬스 안 되세요? 오, 이건 냄새, 와. 오, 냄새.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오, 언니! 언니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김치. 저 맨날 이래요. 왜 그럴까요? Delicioso, boy, 너무 bien. 시끄러워요, 지금 옆에. Muy bien.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전 서커스 넣을 거예요. 여러 가지 넣을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조금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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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 마음 약한 저희가 오! 안 약하셨네. 소리 위해서 네, 안 약하셨네. 소리 씨만 맞추는 문제 아니잖아. 찬스, 찬스 OX 퀴즈 찬스 드릴게요. 멕시코의 인구수는 2억 명이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고 인구는 1억 2,400만. 오! 감사합니다. 언니는 돼지니까 돼지. 아, 싫어요, 싫어요. 저 돼지 아니니까. 소 하나, 치킨 하나로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와, 자, 이렇게 코코 소리 식당의 코코표 타코와 소리표 타코인데요. 소리표 타코는 빨개요. 그래서 섹시 소리스 타코예요, 제 이름은. 아, 네, 젤리 다시 넣으시고요. 잠깐만요. 맛있겠다. 이렇게 타코는 이렇게 말아야죠. 와, 고기가 정말 많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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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싼치즈다. 한번 섹시 소리스 타코를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한번 할까요? 아, 네. 살루트. 먹어보겠습니다. 저 너무 매워요. 이거 고추장 맞아요? 뭐가 이렇게 매운 거지? 와, 완전 맛있어. 소스 진짜 맛있어. 섹시 소리스 타코. 아, 너무 맛있어요. 냄새가. 냄새가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이 맛을.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지금 너무 없어 보였어, 나. 와, 자니TV에 처음으로 출연한 코코 소리 왔습니다. 코코가 한 번 저보다 문제를 더 잘 맞췄기 때문에 네. 근데 하필 그 문제가 또 메인 고기가 들어가는 문제여서 하필 또 제가 거기서 틀려버렸네요. 그 네.
타코가 원래 제가 먹을 때 식당에서 먹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꽤 여러 같이 그거를 좋아하는 기호에 맞게 음식을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진짜 퓨전으로 좀 매운맛 좋아하시고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랑 고추장 같이 넣어서 드시면 진짜 괜찮아요. 저 믿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남미 분들께서 네. 막 저희가 SNS로 찾아뵙고 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자니TV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 코코소리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저희의 미아모르 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의 춤도 많이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네.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번역해 주세요. So guys, we'll be back again on Zani TV with more exciting and fun content. So stay tuned for us. Next time again, and we'll see you next time. Assalamualaikum. Ciao.